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는 조만간 정상화가 가능할까? 2020년 4월 12일 일요일입니다. 50만 명 감염됐는데 트럼프 5월 경제 정상화 시사했다라는 주제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4일 국가재개위원회를 발족하겠다. 오늘 10일이죠, 10일. 10일, 오늘 14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4월 14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조만간 경제 활동을 재개할 뜻을 시사했다. 이로써 5월 미국 경제 정상화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브리핑에서 미국 경제를 재개 시기에 대한 결정이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라는 거죠. 뭐, 왜큰 결단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경제 재개를 했는데, 집단 감염이 다시 일어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다쓸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왜 이렇게 빨리 경제 정상화를 하려고 할까라는 거죠. 그거는, 경제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경제가 밑단서부터 망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온라인 쪽은 좀 돌아가고는 있지만 실물 경제는 거의 셧다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행 호텔 항공 쪽은 아예 사람이 없어서 이제 폐업 분위기고 우리나라 공항도 국제선 자체가 아예 여행객이 없는 날도 있어요. 이 정도로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셧다운 분위기다라는 거죠. 그럼 제조업은 잘 돌아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빨리 바이러스를 막았다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80% 돌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리커창 지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전력 수요량 같은 거는 턱없이 적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미세먼지가 거의 없죠. 보면은 이제 미세먼지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게그 중국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실제 이제 중국 공장도 나와서 일을 하라는데 거의 뭐 나와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게 북경의 초등학교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개학을 해야지 바이러스 종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중국이. 왜냐하면 이제 북경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자녀를 갖고 있는데 북경에는 이제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초등학교가 개학을 했다. 그런데 한 자녀가 만약에 뭐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정치적 타격이 있겠죠. 이 정치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북경의 초등학교가 등교를 하는 날이 중국이 진짜 바이러스를 막는 날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중국 이박사 채널에서 들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여름을 넘겨서 가을에 개학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최초 발생지는 다시 이제 도시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언제 창궐했나요? 12월 달에 창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언제입니까? 현재가 한 4월 달 정도 되니까, 시차로 보면 한 5개월 정도 되겠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가 세계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5개월 후면 언제입니까? 지금이 뭐 가장 참고를 했다고 치고 그러면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한 8월 이후에나 좀 어느 정도 중국 상황과 비슷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게 그 1분기, 2분기 그 8월달 정도가 되면 거의 3분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람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뭐 확진자라든가 사망자들이 줄어들어서 그 외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좀 사람들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시 이제 제2의 뭐그 세컨드 웨이브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런 시기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그 꺾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그러니까 뭐 지금도 경기가 꺾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꺾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처럼 그 이제 감시할 수 있는 체제 자체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퍼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뭐 프랑스라든가 뭐 그 이탈리아보다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게 뭐 프랑스 같은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일부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 서유럽으로 계속 번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보다 미국이 확산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동쪽에는 뉴욕 그리고 이제 서쪽에는 워싱턴 주죠. 예, 시애틀 있는 그런 쪽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중부 지방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뉴욕 쪽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그 환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사망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부 지역이나 아니면 LA 지역이나 이런 쪽은 뭐 지금 상대적으로 덜하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직 미국은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글로벌 팬데믹이나 아니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지나면 경제가 정상화된다는 얘기는 진짜 아직 멀은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백신 같은 것도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치료제는 내년이 돼서야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빨라야 내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임상이 나오긴 했는데 뭐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뭐 일단은 그 임상 자체가 뭐 이 사망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 뭐 중환자한테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환자들한테 통하는데 뭐 그 사람이 실제로 건강해서 나은 건지 아니면 뭐 약 때문에 나은 건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리어드 주가 자체가 그 금요일에 한 2%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특성으로 봤을 때 임상이 나오고 뭐 폭등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 뭐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파장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 어떤 상황이냐?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경제 상황을 보자라는 거예요. 연준은 바이러스를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로 인한 충격파를 돈으로 메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란 실물 경제 타격이 오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대량 해고, 그다음에 부도죠.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물건이 안 팔리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은 부채를 써가지고 기업을 그 연명을 하거나 아니면 부채를 갚지 못해 부도가 나겠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대량 해고가 발생되고요. 대량 해고 발생은 다시 소비의 위축을 갖고 오고 왜냐하면 소비를 못하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소비의 위축은 다시 기업의 부도 그리고 기업의 부도 때문에 다시 대량 해고 이게 뭡니까? 1929년도 대공황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상황이 아주 초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뭐 그런 백신이나 해결책 같은 게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연준 같은 경우는 뭐 둘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없죠. 그래서 둘을 잡는 거예요. 연준이 하는 역할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량 해고를 막는 거고 두 번째는 부도를 막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량 해고를 막는 건 뭡니까? 예, 돈을 줘가면서 한 6개월 정도 쉬어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도를 막는 거는 회사채 사주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주식까지 사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CLO 같은 거 막 사주고 자 그러면 이 연준의 역할은 현재는 뭐냐? 그 암 걸린 환자한테 몰핀만 놔주면서 이제 고통을 줄여주는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뭐 고통은 없어요. 예, 몰핀을 계속 놔주니까 근데 이제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게 암을 고쳐야지 환자가 태어나는 것이지 그 지금 몰핀만 놔주면 그냥 단기 처방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몰핀의 특성상 더 센 몰핀을 계속 놔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약하게만 놔줘도 어느 정도 이제 고통이 줄어들지만 이게 그 경제 전반으로 그 퍼지면 그때는 좀 더 센 거 계속 지금 센 걸 놓고 있죠. 그래서 뭐 CLO까지도 사주고 그다음에 그 BB 등급 그러니까 불량 회사채까지도 사준다는 얘기죠. 포드나 아니면은 그 델타 항공 같이 BBB에서 BB로 떨어진 애들의 회사채까지도 사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긴 했는데 그러면 이게 좀 더 오래 가면
BBB 있던 애들이 BB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전 등급에서 이제 투지 아니 투기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는 애들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연준이 더 많은 돈을 풀어서 더 많이 살려주 되는 거고, 그렇게 또 많이 살려주게 되다 보면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어차피 또 대량 해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소비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연준의 방책은 그냥 단기 처방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연준은 암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뭐 이런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부활절 정상화 시간표로 제시를 했으나 환자가 급증하자 한발 물러선 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회적 거리 두기 가이드라인은 이달 말까지 한달더 연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5월달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트럼프의 경제 정상화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연준이 언제까지 돈을 밀어넣어서 회사하고 가게를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진자가 아니라면 일단은 사람들을 일터로 보내요. 그리고 이제 철저히 검사를 하겠죠. 그리고서 뭐 열이 안 나고 그다음에 뭐 잠재적 확진자는 찾을 수는 없겠지만 확진자가 아니면 일터를 보내고 뭐 이런 마스크 같은 거 채워가지고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경제 정상화를 시켜서 이게 몰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경제가 돌아가게 하고 그때까지 시간을 벌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치료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치료제를 발견을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살아나는 그런 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월까지 미룬 거는 5월달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5월달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뭐 이렇게 될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많이 맞아서 이 멍이 드는 그런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멍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상이 이제 계속 심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항 같은 경우는 보면 최소 6개월이고요. 그다음에 길면 3년 6개월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의 시작을 언제로 보냐면 지금 2월 한 3월이죠. 3월. 3월이 들어오면서 이제 -3%가 이제 4번 이상이 떠서 한 7번 정도가 떴는데 그러면 이제 3월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 달이 이제 4월 초란 말이에요. 그럼 두 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근데 역대 지금 이 정도로 떨어진 적이 별로 없죠. 이렇게 아주 급하게 떨어진 적이. 그렇게 봤을 때뭐 지금 역대급의 연준 정책이 또 나왔죠. 그래서 어느 정도 V자 반등을 바로 일으키긴 했는데 아, 이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공항이 바로 끝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세컨드 웨이브가 다시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떨어지는 상태가, 데드캣 바운드가 다시 올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시작인 것 같이 보입니다. 예, 지금 상황은. 그래서, 유럽의 이제 확진자하고 사망자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지고 있고요. 자국 중심주의, 민족주의가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겠죠. 어차피 걔네들은 PC 글로벌 해가지고 이런 그 민주당을 이제 중심으로 뭉치는 게그 유대인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예전서부터 원래가 그 독일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나치 때문에 학살도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트럼프로 인한 이런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그리고 그 현재 그 돌아가는 그 이런 그 사태 자체가 마음에 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보면 서플라이 체인들이 그 무너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가늘고 길게 서플라이 체인을 뒀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휴지 같은 경우는 그 유럽에서는 거의 스위스에서밖에 휴지를 생산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굉장히 그 아주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는 사재기가 들어오는 거죠. 사재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덜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전서부터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신종 플루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진단 키트도 발달을 했고 그다음에 제조업 중심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런 뭐 휴지라든가 아니면 생필품 이런 게 모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트 가면 항상 꽉꽉 차 있죠. 그런데 미국만 하더라도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소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공장들은 전부 이제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그 해외에 다 나가 있으니까 사재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의료용품을 이제 중국에서만 이제 미국이 수입을 하니까 마스크 수급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뭐 독일인가 어디로 가는 마스크 20만 장을 미국이 이제 압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패닉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게 자국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에다 공장 만들고 자국에다가 뭐 이런 그 자국에서 자급조족하는 그런 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보다는 내셔널하게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 뭐 가장 유리한 나라는 미국이 되겠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뭐 소비도 잘 되고 그다음에 뭐 트럼프가 전에 그랬잖아요. 자기는 이제 수출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좋은 것이다. 예, 더 이익이다 미국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뭐 에너지도 다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식량 모자르지 않죠. 그다음에 인구 소비시장 세계 최고죠. 그리고 이제 제조업만 다시 온다면 미국의 르네상스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불리한 게 누굽니까? 한국이죠.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글로벌화가 퇴조되면 내수시장 적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없고요. 식량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렇다 보니까 원자재 전부 수입해야 되고. 이런 흐름에서 미국이 수입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는 나라가 이제 왜냐면 이제 제조업을 미국이 갖고 가서 자국에서 제조를 해버리면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그 수출을 못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 유럽마저도 만약에 뭐 동부 유럽에서 제조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서부 유럽에서 소비를 해주면 그런 식으로 이제 클러스터화가 되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클러스터화를 하려면 한중일이 뭉쳐가지고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뭐 우리나라는 일부 기업만 잘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그 원기업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4차 산업혁명 이런 쪽은 괜찮은데 나머지 기업들 뭐 제조업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공급 과잉 아니면 뭐 도산할 위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공황은 아직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그 주가가 막 오르는 거에 너무 반응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급하게 오르는 게 어차피 급하게 떨어졌으니까 오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이제 공황이 데드캣 바운스가 떨어진 만큼 올라온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38% 떨어졌으면 38% 오르고 뭐 이렇다는 얘기죠. 뭐 48% 떨어졌으면 48% 오르고 그런 경우가 한 두 번 있었고 그거보다 살짝 올랐다 떨어진 경우도 이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는 공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차분히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막 오른다 해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이 이제 마이너스 15%인 상태니까 만약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혹시나 떨어질 수 있으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들어가고 떨어져도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예, 떨어져도 팔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점 돌파하면 어차피 이익이 나는 거니까 그때까지 버티시면 됩니다. 자, 주식시장에서는 승리하는 자는 뭐예요? 많이 버는 자가 아니라 살아남는 자예요. 많이 벌어도 뭐 나중에 한꺼번에 다 까먹으면 예, 완전히 멘붕 오는 거죠. 예, 20억 벌었다가 20억 다 까먹으면 그냥 빵이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이익이 나야 돼요. 자, 손실이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서 이익을 보고 팔거나 예, 두 가지예요. 사고 나서 이익을 보고 팔거나 떨어져도 오를 때까지 기다려서 결국은 이익을 내는 사람만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살 때 신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살 때 신중하라.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는 공황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황의 끝은 지금까지 모든 공황이 결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8거래일 상승하면 공황 끝이다라는 거예요. 8거래일은 월화수목금, 월화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놀죠. 그거 빼고
주식시장이 재개되는 개장되는 날만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는 전고점 돌파면 사면 됩니다. 9817.18입니다. 나스닥. 그리고 7월 첫 거래일 주식 사면 됩니다. 지금 4월 1일 날 떴으니까 4월 버리고요. 그 다음에 5월, 6월 두 달을 연속으로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7월 첫 거래일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이너스 30% 지점이 오면 말뚝을 박으면 됩니다. 6872.03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본인이 뭐 자기가 자산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분할 매수하고 싶다. 현재는 이제 나스닥 대비 전고점 대비 15%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익이 날 때까지 갖고 있으면 됩니다. 뭐 내일 이익이 나서 팔면 그것도 승리자예요. 근데 내일 만약에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팔았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005 주식회사 JG 부자연구소. 오늘은 세계 경제는 조만간 정상화가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